LCD 디스플레이를 유지했지만 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입문 가격을 낮춘 아이폰 XR, 아이폰 11이 출시된 이후부터 모든 라인업에 OLED를 탑재하여 4가지 모델로 늘린 아이폰 12 시리즈와 아이폰 13 시리즈까지 아이폰의 엄청난 판매량을 이끌었던 모델은 시리즈 내의 가장 기본형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는 상황이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은 성능부터 시작하여 다이나믹 아일랜드, 120Hz 주사율 등 평소보다도 훨씬 더 큰 급 차이가 적용되면서 시리즈의 입문 모델보다는 프로 모델로 구매가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갤럭시 스마트폰에선 먼저 볼 수 있죠. 울트라 모델이 나머지 두 모델과 큰 급 차이를 보이면서 울트라 모델로 구매가 쏠리고 있습니다. 울트라 모델이 출시되기 전까지 갤럭시 S 라인업에서 주력 모델은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큰 플러스 모델이었습니다. 지금도 울트라 모델은 무게감이 있고 크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큰 크기면서도 무리는 없고 적당한 무게감을 가진 플러스 모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플러스 모델에 힘을 좀 더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번 갤럭시 S23 플러스에서도 플러스 모델에 큰 힘은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빅벤치 브라우저를 통해 모델 넘버 SM-S9166 갤럭시 S23 플러스의 긱벤치 스코어가 발견되었습니다. 싱글코어 점수 1485점, 멀티코어 점수 4844점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스냅드래곤 8Gen2가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수 말고 우리가 주목되는 점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램 용량인데 갤럭시 S23와 동일하게 갤럭시 S23 플러스에도 8GB 램이 탑재되었습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에서 갤럭시 S20 플러스에 12GB 램이 탑재된 이후 너프되면서 3년째 8GB 램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LPDDR5X 메모리가 채택되어 메모리 대역폭이 늘어날 예정이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 체감은 용량이 훨씬 크단 말이죠. 플러스 모델이 시리즈 내에서 최하위 모델도 아니고 북미 기준 출고가가 $999이기 때문에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플러스 모델의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그래도 이번 스코어에서 희망적인 부분이라면 이전에 공개되었던 갤럭시 S23의 긱벤치 스코어보다 싱글코어 점수는 40점가량 낮게 측정되었으나 멀티코어 점수는 200점가량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냅드래곤 8Gen2의 CPU 성능은 싱글코어 1500대 초반과 멀티코어 4900대 정도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갤럭시 S23의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주체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퀄컴과 TSMC라는 아이러니는 계속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3 플러스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